목포 평화광장 인근 보행로가 한 달 넘게 누더기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며 공사를 벌였는데 목포시의 갑작스런 사업 변경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모래와 보도블록 파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500여 미터 보행로 바닥 곳곳은 길고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빈틈 메우기에는 깨진 경계석과 폐콘크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누더기 상태로 한 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울면서 들어와 왜 그러시냐 그러면은 공사 때문에 넘어져서 인도에 가는 게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파놓고 며칠씩 아니야 공사를 안 하는 거예요. 3억 원을 들여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재포장을 시작한 건 지난달 초. 도로 한가운데의 경계석만 뽑아놓고 작업이 멈췄습니다. 황당하게 공사를 시작해놓고 교체할 보도블럭 디자인을 바꾸면서 자재 반입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안들이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시안을 딱 잡았는데 보건 이색과 이제 그 대장님이랑 담당자가 계셨어요. 이 시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좀 기간이 그건 저희도 저희죠.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의 발주부서나 감독부서는 현장 상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감독공 손목들이 있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수도과에 저희 이제 담당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거는 다시 한번 지시를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솔직하게 여기는 제가 몰랐어요. 요거는 제가 확인했는데 요거는 제가 몰랐어요. 계획도 감독도 허술한 누더기 공사.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